안녕하세요, 미님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미님이와 함께 할 영상은 짜잔.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닭다리를 튀겨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닭은 이마트에서 5,388원으로 주고 샀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는 우유,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쓸 거예요. 그리고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. 소금, 그 다음에 간장, 후추 정도로 사용해서 오늘 에어프라이기로 치킨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고고! 오, 노릇노릇. 아, 뜨거! 큰일 날 뻔. 자, 지금 카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. 네. 다들 들고 있는 것 같죠? 네. 아우, 돈맛. 아, 돈닭 소스 됐다. 안쪽으로 연결 확인 좀
먼저 주지 못했고요. 자, 일단 구조 살려내고 김진수, 손흥민에게 주고 들어갑니다. 손흥민, 김진수. 자, 김진수의 왼발 크로스 멈추러 갔습니다. 파이팅! 다시 한 번! 자, 빨리! 유세정의 발리 슈팅까지. 왼쪽에서 크로스 각도가 상당히 좋아. 떨어뜨려주는 떨어지는 거 봐. 와, 야, 그런다. 오늘 짜이다. 이거 굽네 치킨 맛인데? 어, 잘 만들었어. 굽네 치킨 맛 나요. 다음에 날개만 해먹어보자. 다 흘린다니. 다 흘린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흘렸다. 여기서 저 우리가 헤딩을 밀어놓고 이제 중심에서 돌아서는 상황이 있어요. 마차 마마 위에 단지 경고가 나왔습니다. 네, 시스템. 네, 이럴 때 한 번 우리가 좀 지금 축구 보고 있어요. 막연하게 막 하지 않고 그냥 배웠던 대로 침착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에어프라이기 치킨 여기서 끝.